전국 5대 전통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육거리 시장인데요. 이곳에 모락모락 김을 풍기며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습니다. 칼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면 더욱 생각나는 간식 만두입니다. 어, 맛있는데요? 따뜻하고 안에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겨울. 그야말로 성수기를 맞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작업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만두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만두피에 쫄깃함을 살려주려고 밀가루 플러스 전분을 일부 넣고 있습니다. 만두피 전용 밀가루가 나와서 써보긴 했지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맛도 덜하고 광택도 덜하고 쫄깃함도 덜해서 저희는 직접 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쫄깃하고 탄력 있는 만두피를 만들기 위해 강력분과 중력분을 섞어 쓰는데요. 비율은 이곳만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반죽이 됐다 싶으면 중간 점검을 하는데요. 반죽은 반드시 맨손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두피가 질지 않고 잘 된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 맨손으로 만지지 않고 장갑으로 하면 이 질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맨손으로 꼭 만져봅니다. 보통 하루 동안 사용하는 반죽의 양은 100kg. 만두가 8천에서 1만 개 정도 나오는 그 정도의 피입니다. 보통 하루에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성된 반죽은 만두피를 만들기 위해 소분해지는데요. 반죽을 떼어내 긴 막대 모양으로 밀어낸 다음 다시 작게 떼어냅니다. 빠른 손놀림에도 비슷한 크기의 덩어리들. 이 작은 반죽 덩어리 하나의 무게는 13g인데 무게를 재지는 않아도 비슷하게 나온다는데요. 뭐 3, 4천개 뛰거든요. 오랫동안 익힌 손의 감각을 하는 작업. 그야말로 달인이 따로 없네요. 밀가루보다 전분가루가 훨씬 더 좋아요. 전분가루가 이제 우리 이 표면에 붙으면서 이 피를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또 윤기가 나게, 광택이 나게, 그리고 더 맛있게 해줘요. 쫀득쫀득하게. 떨어지지 않아. 손가락이 아프다고요. 이모 많이 아파요? 참을만큼 아파요. 참을만큼 아파요. 하루 판매량을 만들려면 작업자 4명이 2시간은 작업해야 합니다. 왕만두 2,200개 피 떼야 됩니다. 네, 2,200개요. 반죽이 완성되면 더욱 바빠지는데요. 하나, 둘, 셋. 단 세 번만 밀어 만두피 하나를 완성하는 작업자. 경력 1년, 365일 만두피만 만들다 보니 노하우를 얻은 건데요. 기술이 느는 만큼 아픈 것도 늘었습니다. 밀 때 손바닥이 너무 아프거든요. 손바닥이요? 예. 이제 요게 다양한 피들이 있잖아요. 조금 마른 피도 있고 딱딱한 피도 있고 말랑말랑한 피도 있으니까 이게 피를 미는 거에 따라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 만두 빚읍시다. 예. 이 가게의 만두는 총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만두의 크기와 속에 들어가는 소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두를 빚는 작업자들은 총 7명. 오로지 만두만 전문적으로 빚다 보니 10초면 만두 하나를 뚝딱 빚어냅니다. 왕만두는 기본 만두 크기의 2배, 빚는 시간도 더 걸리는데요. 그래도 1분에 3개 꼴로 빚는다고 하니 기술자가 따로 없습니다. 몇 초 만에 만두 하나를 뚝딱 만드는 작업자들에게도 까다로운 새우 왕만두. 새우 한 마리를 통째로 넣다 보니 손이 많이 갑니다.
천천히 짜봐야 씹는 맛도 좋고 맛있어요. 아무래도 수분기가 있다 보니까 만두피가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이제 집게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아래 엄지랑 위에 검지랑 꼭꼭 눌러줘야 돼요. 보통 일반 만두는 80개, 왕만두는 55개가 한 판인데요. 20분 정도면 한 판을 만드는 겁니다. 완성된 만두는 튀기 전에 물을 뿌려주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말리잖아요. 이게 지금 해놓으면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면 말라요. 그러면은 물을 뿌려갖고 찌면은 예쁘게 나와요. 만두는 100도 온도의 김이 올라오는 찜기에 쪄줍니다. 한 김 식고 나면 급속 냉동에 뒀다 택배와 현장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가게 앞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네, 담아드릴게요. 잠시만요. 싼 거 나와야 돼요. 비었어, 비었어. 작업자들의 손길도 더욱 바빠지는데요. 고기 속이 없어요. 작은 거부터 만들어주세요. 김치속 없어요. 김치속 네. 만들어주세요. 지금 만두 속이 이제 거의 다 떨어졌어. 아, 지금 네. 속 준비하러 빨리 먼저 가. 지금 먼저 갈까요? 지금 빨리 준비하러 가. 네. 준비 작업은 가게 옆에 있는 작업실에서 하는데요. 가장 먼저 손질하는 것이 무말링. 만두의 핵심 재료입니다. 이제 무말링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새 물에 들어가면은 이제 좀 식감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말랭이를 좀 삶아서 식감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식감을 책임지는 재료인 무말랭이. 그만큼 손질에 공을 들이는데요. 전날 물에 불린 무말랭이는 섬세한 불 조절을 하며 두세 시간 정도를 끓입니다. 찬물에 식힌 다음 숙성 후 탈수까지 거의 20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만두에는 무말랭이만 들어가고 당면이랑 두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부는 만두를 해서 바로 먹었으면 집에서 두부 많이 넣잖아요. 진만두 하실 때. 그럼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먹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거를 만두를 했을 때 두부는 푸석푸석해집니다. 만두의 수분을 가지고. 잘게 간 무말랭이를 비롯해 만두소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만 6가지. 그중에서 핵심 재료가 무말랭이와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방 부분입니다. 고기만 하면 살코기만 들어가서 너무 퍽퍽할 수 있어요. 그런 냄새들을 조금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향신료입니다. 만두의 식감을 부드럽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재료인 지방. 잡내를 잡아줄 된장에 술도 넣어 혼합합니다. 한번 만드는 만두소의 양은 대략 170kg 정도. 무말랭이, 양파, 부추, 마늘, 거기에 고기가 들어갑니다. 고기 지방으로 만든 진액을 윤활유 삼아 넣으며 섞는데요. 거기에 활용점정으로 향신료 하나만 들어가면 완성. 고소한 맛을 주기 위해 저희 만두 속에는 참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균일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골고루 섞인 속이 관건입니다. 안 섞인 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천천히 돌리다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는 기본이 되는 고기 만두의 소가 완성되면 김치 만두 소를 만드는데요. 김치는 무조건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의 만두 6가지 중에서 가장 이색적인 만두가 바로 매운 만두인데요. 이건 베트남산 땡초입니다. 베트남산 땡초가 제일 맵습니다. 고춧가루 지금. 핵폭탄이라는 이름만큼이나 매운 만두. 김치만두소에 생 청양고추에 베트남산 고춧가루 등 모자라 고춧가루를 추가로 넣습니다. 원래 김치만두도 저희는 약간 매콤한 편인데 이 핵폭탄 만두 속은 더 매워야 되기 때문에 또 특수한 또 고춧가루와 또 국내산 청양고추가 또 더 들어갑니다. 매니아를 위해서 따로 특수 공수했습니다.
이곳만의 비법입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되는 만두 빚는 작업.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리에 앉을 틈도 없이 계속되는데요. 종일 서서 만두를 만들다 보니 어깨부터 손목, 다리까지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활동을 걸어야지. 다리 아프다. 아휴, 다리 아파. 아이고. 다리가 아파갖고요. 종일 서 있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제 네, 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눈치 보이지만 쉬어야지. 간식, 간식 타입. 아, 간식 타입. 네, 간식 타입. 해폭탄 먹으려고요. 매운 거 먹으면 정신도 나고 이제 요 지금 한참 나른한 시간에 정신 배짝 차리려고. 언니. 간식. 아, 싫어, 안 먹어. 아이, 씨, 아이씨. 간식 타임. 아. 엄마, 맛있겠다. 정신 바짝 차려. 얼마나 매울지 궁금한데요. 아,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올라와요. 아, 더워. 올라오다니까. 야, 정신이 번쩍 나네 아주 그냥. 주문량에 따라 다르지만 저녁 7시쯤이 되면 작업도 끝이 납니다. 이제 그만 싸고 끝내자고요. 알았어, 유미. 몸은 고되지만 다음 날 작업을 위해 깨끗하게 뒷정리를 합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주셔서 네,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